변비가 심하고 소화불량인데 대장암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안태성입니다. 대장암과 변비의 연관성에 대해서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장암은 대장의 안쪽에 암이 생기는 건데요. 초기에는 작은 혹처럼 생겼을 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커지면서 장의 벽을 파고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가던 길이 좁아지고 장벽을 다 암이 침범하게 되면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이 지나갈 때도 잘 못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좁아질 때까지는 그냥 슬슬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많이 좁아졌을 때 장벽이 좁아지면 무른 변은 통과하지만 딱딱한 변은 잘 못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된 똥은 못 지나가고 반대로 물은 설사들만 넘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진행된 증상 중에 하나는 변비가 아닌 설사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 대변이 지나가기 힘들어지면서 변비 증상이 점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변비 증상만이 아니라 가스가 안 나오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실 때 가스가 잘 안 나온다는 말을 같이 하게 되죠. 가스가 안 나오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이 나고요. 똥만 잘 나오면 뭔가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암이 조금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못할 정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비가 대장암을 만드는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비가 심하면 대장암이 많이 생기느냐고 하는 건데요. 변비 증상은 대장암 증상의 하나일 뿐이라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암이 생긴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비로 인해 발암 물질이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된다면 장의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므로 대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되거나 악화된 변비가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높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한 것, 설탕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가 대장암의 주요한 발생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따라서 변비가 일시적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 증상이 지속되거나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서 의료진과 상담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까지. 구독. 다시. 오른손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우리 애들 웃기다 하겠다.